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직선으로 미는 것은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벤치프레스의 바페스는 직선일까? 대각선일까? 왜 벤치프레스에서 아치를 만드는 거지? 후인하강은 왜 하는 것일까?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 벤치는 무엇이 다른 거지? 등등의 머릿속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완성된 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재현하는 것. 제품을 개발할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완성된 제품을 뜯어서 분석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에도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적용시키면 운동을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파워리프팅 대회 및 보디빌딩 대회를 다수 우승한 경험이 있는 블리스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떤 채널에서도 얻을 수 없는 과학적인 운동 이야기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만큼 시작을 바벨이 가슴에 닿고 있는 순간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이 붙어있는 이 바벨을 밀어야겠죠? 그러면 바벨을 내 몸 위에 놓은 뒤 한번 밀어보세요. 어느 위치에 바벨이 있을 때 가장 내가 잘 힘을 쓸 수 있나? 자, 이게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땅에 엎드려서 내 몸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가장 내 몸을 강하게 밀 수 있나요? 그 지점은 개인의 신체 구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가슴 아래쪽, 그러니까 젖꼭지와 명치 부근 어디일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벤치프레스는 상체의 근육을 이용하여 물체를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이 늘어났을 때 반대로 등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의 조합이 가장 많이 수축하고 늘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장 쉽게 물체를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슴 아래에 내려야 여러분은 가슴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이것은 이렇게 벽을 미는 것과는 다릅니다. 벽을 밀 때는 이 다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미는 행위이기 때문에 팔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벨이 시작하는 또는 끝나는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만 위험하니 이 실험맨이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벨이 어깨와 수직선상에 있을 때부터 머리 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머리 뒤로 넘어가 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가슴 쪽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가슴 앞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은 어깨와 수직선상에 위치하지 않으면 회전하려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전하는 힘을 어깨가 다 버티기 때문에 이 어깨 부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바벨은 내 가슴 최하단에 내려야 하는데 내가 밀어야 하는 곳은 내 가슴 최상단인 어깨 부근이다. 아, 그렇다면 바벨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바벨을 대각선으로 움직여야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가슴 근육이 늘어나고 등 근육이 수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명치 부근에 바벨을 내리고 어깨와 수직선상이 되는 위치에 대각선으로 바벨을 움직여야 가장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직선으로 미는 것은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금 대각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니 왜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다시 시청하고 이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슴 아래에서 밀기 시작해서 어깨의 수직선상에 바벨을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이 이렇게 대각선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고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직선으로 움직일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즉,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바벨을
어떻게 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후인 하강과 아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견갑의 후인 하강을 통해서 어깨를 조금이라도 내 가슴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아치를 만들므로써 가슴을 들어올려서 내 가슴을 어깨 쪽으로 위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흉추의 가동성이 좋고 후인 하강을 잘하게 된다면 바벨을 거의 일직선처럼 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후인 하강과 아치의 목적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보는 바벨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디빌딩식 벤치와 파워리프팅식 벤치의 차이입니다. 방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무게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즉 파워리프팅식 벤치에 더 가깝죠. 그럼 보디빌딩식은 무엇일까요? 보디빌딩식은 최대한 다른 근육의 개입을 막고 원하는 타겟 부위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에서도 등의 개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위치가 생각보다 가슴 중상부에서 움직이게 되고 다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치와 후인 하강 또한 등의 수축을 배제하기 위해서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사람에 따른 차이이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란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벤치프레스의 반대로 해석을 해봄으로써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게를 드는 운동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어썸블리스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벤치프레스 중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